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헛된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23장은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사도바울과 관련된 이 소동, 이 사건의 진상을 살피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사건의 진상을 살피려고 했지만 바울이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공의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부활과 천사 또 영의 존재를 믿는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있었던가 하면,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간의 다툼과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렇게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한 이후에 오늘 12절 본문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어떤 유대인들이 새로운 당을 결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그렇다는데 유대인들도 당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당, 이 사두개인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당을 또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학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증언, 그가 이야기한 것을 반박하기도 전에 어떤 신학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무엇보다 이 분열을 뛰어넘는 어떤 음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결의한 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그 결의가 무엇인지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무엇을 결의했습니까?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헬라어로는 그 아나세마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세마티조. 여러분, 이 단어의 원래 어근이 되는 아나세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저주 아래 놓다, to put oneself under a curse. 그럼 자기 자신을 저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저주할 정도로 여러분 굳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죽음의 저주 아래 놓으면서 맹세했습니다. 바울이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동맹한 사람들이 한글 성경에 보니까 40여 명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원문에 보니까 40명 이상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을 지어서 죽음의 저주 아래 함께 맹세한 것이죠. 그럼 실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만 바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 군인들을 죽였다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아마 큰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 우리가 지겠다고 동맹한 40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기습적인 암살을 감행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모한 맹세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을 보면 결국 이 일은 바울의 생질인 젊은 청년에게 알려졌습니다.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천부장은 그 요청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총독 벨리스에게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군대를 동원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동원했다.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암산을 빨리 하셔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00명, 200명, 70명 몇 명입니까?
470명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270명이라고 적어놨네요. 산수를 잘못했는데. 여러분, 470명을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천부장이 지휘하던 병사들, 여러분 천부장 하면 1,000명을 지휘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분 1세기 무렵에는요 한 800명의 보병을 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로마 제국 초기에는 천부장이 1,000명을 지휘했지만, 그럼 전쟁으로 많은 병사를 잃고 또 전략적으로 군대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재편성하기 위해서 한 800명의 보병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창병과 기병이 있는 경우에는 600명으로 군단을 편제해서 천부장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요, 자기 수하에 있던 대부분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호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0명의 결의한 암살단들이 실제로는 바울 근처에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게 이상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바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 암살단원 40여 명의 어떤 동맹자들이 맹세한 대로, 그들이 맹세한 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음에 이르렀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혹은 어떤 뭐 성경학자들의 주석에도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들을 찾다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생질, 조카인 이 청년이 이 엄청난 암살 계획을 듣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 청년 시절에 바울 역시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열혈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처럼 아마 그의 가족 중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여전히 바리새파에 속해서 그런 열심 당원으로 살아가던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종교적인 세뇌를 통해서 그런 자살 테러나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 끓는 청년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열혈 유대인들 역시 젊은 청년들 중에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을 것인데, 아마 바울의 조카였던 이 청년은 젊은 시절의 바울처럼 그런 그룹 가운데 속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듣고 바울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럼 그들의 계획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조사하겠다. 그럼 천부장은 바울에 관련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려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튿날 산헤드린 공의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당신이 원하던 그 사건의 진상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을 죽이려던 음모는 허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정말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여러분, 바른 인생의 정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다짐하고 죽음의 저주 아래 맹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헛된 맹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유대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 말씀을 연구하는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럼 율법에 해박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청년들의 헛된 맹세를, 자기 자신을 죽음의 저주 아래 맹세하는, 그럼 그 청년들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가 분노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럼 장로들 역시 해박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탁월한 열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럼 바울을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 기득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염려하며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 그들의 헛된 맹세를 방조하거나 아마 그들 중에 대다수는 동조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사실 맹세한 이 40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죠. 만약 천부장이 이 사건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음모했다는 사실이 그 천부장에게 알려진다면 아마 유대교 지도자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주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물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수용하고 이 계획에 동조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 나중에 21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가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천부장이 허락만 하면 지금 기습하기 위해서 40여 명이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으로 백성을 지도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암살단의 계획을 방조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과연 성경이 맹세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맹세에 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거짓 맹세가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할 맹세이죠.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맹세입니다. 여러분, 헛된 맹세는 서로 음해하고 저주하고 가해하기를 도모하는, 서로 해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맹세이죠. 그러면 이 40명의 암살단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헛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한 성경은 우상이나 자연을 놓고 맹세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헛된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지 못할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 여러분, 하늘로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거룩한 성전을 놓고 너의 신앙이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놓고도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 헛된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의 분노와 악의를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하는 맹세,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헛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맹세를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대하 1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죠. 그럼 미가야가 그 여호사밧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어떤 왜곡이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 말하겠다고 맹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놓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보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에 세 번이나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 아나세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맹세를 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성경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맹세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바울이 교훈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맹세해야 될 것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맹세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맹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맹세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맹세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럼 이 본문에서 저주를 받아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아나세마, 맹세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맹세가 아니라 형제와 고륙 친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저주 아래 놓일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맹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저주 아래 놓고 맹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맹세는 결코 저주 아래 빠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분노가 죽인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Anger Kills. 여러분, 분노가 누구를 죽입니까? 여러분,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진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분노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상대방은 잘 살고 잠도 잘 자는데 혼자 펄펄 끓어서 잠도 자지 못하고요,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건강을 해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모는 일이다. 여러분, 분노와 적대감은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려는 맹세, 그런 음모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잘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이 암살 단원들, 아마 거의 자살 테러에 가까운 맹세를 한 사람들이죠. 그럼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40명이나 동맹을 한 것은요, 아마 그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 군인의 칼에 죽을지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살아서 바울을 죽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죽음 아래, 죽음의 저주 아래 자기 자신들을 맹세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드러내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실패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암살 단원들 모두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헛된 맹세,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맹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맹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마지막에 사용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번역한 그 표현이 원래는 맹세하다, 아나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맹세하라는 말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기 위해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 굉장히 부담되는 맹세이죠. 그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아마 우리가 정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서신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들을 보아도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 그저 단순히 지식을 논하고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변증하는 여러분 그런 전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3주간 또 휴가로 한국을 방문하고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나누던 대화 가운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화 속에 그런 질문들이 오고 갔어요. 과연 기독교 신앙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가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른 제 종교와 마찬가지로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세상의 제 종교를 보십시오. 저도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 가서 여러분 불교 승려들과 교제하면서 또 이 깜뽕짬 제가 사역하던 도시에 가장 큰 그 사찰의 주지스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주지스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그 불교 신자들이 왜 불도를 따르는가? 불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러서 석가모니처럼 부처가 되는 것이 불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스스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석가모니와 같이 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공자가 가르친 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공자와 같은 군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유교 신앙을 쫓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단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자취를 쫓아서 여러분 예수처럼 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그 표현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그 길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입술로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한국의 폭우로 인해 가지고 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소식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 사건에 묻혀서 지나간 뉴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훈훈한 사진 한 장이 뉴스 기사로 회자되었던 것인데요. 어느 비 오는 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폐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그 옆에서 젊은 여인이 우산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 사진의 그 뒷면까지 찍었던 이 분이 그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니까 우산이 점점 할아버지 쪽으로 기울어가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은 다 비에 젖고 이 할아버지는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그분 씌워주려고 그러면서 한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사를 전했던 경기일보 신문기자가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랬더니 한 젊은 여인이 우산을 받쳐주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비가 와서 폐지를 줍지 못하고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랬더니 3만 원을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그럼 이 사진이 회자되다가 이 사진의 주인공이 드디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소식이 전해져서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단 것이죠. 나중에 기자가 이 여인을 찾아서 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었던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소개가 되면서 나중에 아주 좋은 선풀이 많이 달렸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기독교에 이런 소망이 있었구나.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우산 천사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선한 일에 힘쓰기로 우리가 맹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친절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맹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맹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아나세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맹세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여러분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럼 결혼이 그런 맹세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약하면서 오직 당신만 사랑하기로 맹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맹세에는 반드시 포기가 뒤따라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내가 당신을 선택함으로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를 포기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결혼해놓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맹세해야 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물질에, 성공에, 어떤 자녀들이나 승진이나 건강이나 자기 행복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선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표어로 정하고 묵상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럼 힘쓰기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럼 작은 친절, 작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그럼 그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는 오늘의 양식 발간 43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4년인데 교회 설립하고 바로 이듬해 우리 김상복 목사님과 교회를 설립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써서 여러분이 오늘의 양식을 번역하고 그 당시에 등사기로 밀어서 한 주간 묵상할 분량을 매주 성도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의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돕고 격려하고 훈련한 것이죠. 여러분, 베델교회는 이 일을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작은 책자를 번역하고 교정하고 또 매 말씀에 합당한 찬송가를 찾고 편집하고 발송하고 후원자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5월 달에 우리 사무실에서 그간의 독자들에게서 온 우리 오늘의 양식 독자들 편지를 제게 묶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 중에 두 개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 출판사와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매 기간에 맞추어서 오늘의 양식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모든 자녀들을 대신해서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내주시는 오늘의 양식으로 저희 교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노인 신우회에서 예배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난 30년 동안 오늘의 양식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감사한 마음으로 200불을 동봉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신 분이 교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의 감사 편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군가 오늘의 양식을 소포로 한부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제 영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정기 구독을 하고 싶은데 저는 구독료를 지불할 능력도 없고 후원금을 보내드릴 능력도 없음에 괴롭고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수용 생활을 하는 수감자입니다. 지금쯤 세상은 활기를 띠고 있겠죠? 신선한 공기, 청명한 하늘, 맑고 밝은 웃음이 그립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아래 주소로 오늘의 양식을 보내주시고 불가능하여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날이 되시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일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원하시는 모든 분에게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책자가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사람을 살리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교회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헛된 일에 맹세하기보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말씀과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 일, 그리고 우리의 작은 친절과 희생과 섬김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 이 일에 힘쓰기로 맹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